주택을 사고 팔 때 매도자와 합의하에 실제 거래 가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 문제는 없을지, 불이익은 무엇일지 알아보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박찬웅의 부동산 쇼! 부자남 박찬웅입니다. 주택을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없을까? 과거에는 이런 것들이 통했던 시절, 그래서 많이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당연히 문제가 되고요. 불이익도 발생하게 됩니다.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릴 텐데요. 해당 사례는 국세청에서 제공하고 있는 사례로 풀어보는 양도소득세 월간치리 탑10에 올라와 있는 사례입니다. 사례를 보니까 무주택자인 이대한 씨가 올해 8월 달에 주택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다운 계약서 작성을 요청한 겁니다. 이 이대한 씨는 과거에 주택을 사서 팔았던 경험은 있네요. 2015년도에 주택을 사서 2018년도에 주택을 팔아가지고 현재는 무주택자가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올해 8월 달에 새로운 집을 살려고 했더니 이때 매도자가 실제 거래 가액은 8억인데 이제 이것을 계약서에 6억 5천만 원으로 하자라고 요청을 했고요. 이때 이제 이대한 씨가 이게 과연 문제가 없는지 국세청에 물어본 겁니다. 주택을 취득하면서 실제 거래 가액과 다르게 다운 계약서를 작성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느냐라고 물어본 거죠. 그랬더니 국세청에서 어떻게 답변이 왔냐면 부동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지 거래 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 양도소득세 비과세 및 감면이 배제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귀하가, 그러니까 이대한 씨가 다운 계약서를 작성해서 이 주택을 양수하는 경우에는 나중에 이 주택을 팔아서 혹시나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받으려고 할 때 이게 배제가 된다. 양도세 비과세가 되지 않는 이런 불이익이 있다라고 답변을 준 거죠. 그리고 이제 참고로 이제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 작성할 때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 이 국세청은 또 상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 전에 앞서 분명히 과거에 이런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가 통했던 시절, 그래서 많이 성행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그때는 문제가 없었느냐 라고 물어보실 거잖아요. 이제 그때는 이런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썼을 때 어떻게 하겠다라는 법이 없을 때예요. 그 강화된 법은 2010년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됐고 2011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됐었거든요. 사실 이제 최근에는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쓰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공인중개사 입장에서도 이런 벌칙이 있다 보니까 쉽게 써주기 힘들고요. 근데 이제 과거에 한번 썼던 경험이 있던 분들, 최근에 이제 주택을 팔아서 양도세가 부담이신 분들은 이렇게 다운 계약서를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이렇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썼을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자, 첫 번째는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감면 규정이 배제가 돼서 양도소득세가 부과된다. 그러니까 배제가 된다는 건 비과세가 안 되고 감면이 안 돼서 원래 양도세를 다 낸다라는 거죠. 먼저 양도자 같은 경우에는 판 사람입니다. 집을 파는 사람.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토지라면 8년 자격 농지에 대한 감면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비과세나 감면이 되지 않고 양도세를 추징받는다라는 거고요. 이제 양수자, 집을 사는 사람 입장입니다. 집을 사는 사람은 양수한 부동산을 나중에 양도할 때도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감면 규정을 적용받지 못한다. 그래서 양도세가 추징이 된다라는 거죠.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가산세까지 부과됩니다.
가산세는 이제 첫 번째가 무신고 가산세입니다. 만약에 비과세 받은 경우에 양도세 비과세니까 신고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자, 그렇다면 무신고한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고요. 그리고 이제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 가산세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양도과액이 낮춰졌기 때문에 양도세가 줄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과소신고가 되는 거죠. 그러면 역시나 납부세액의 최고 40%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납부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납부지연 가산세라는 게 붙습니다. 납부하지 않은 세액 또는 과소납부세액의 무납부일수 또는 과소납부일수당 0.0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납부일수란 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까지의 기간, 매 일마다 이렇게 가산세가 붙는다라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지자체에서 이 과태료는 항상 지자체입니다. 시, 군, 구청을 말하겠죠. 자, 지자체에서 과태료도 나온다라는 거죠. 이 지자체에다가 이제 실거래 신고 관련 담당 부서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등 취득가액의 5% 이하에 해당하는 과태료 부과 처분을 받는다라고 해서 이렇게 불이익을 적용받는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해석 사례를 예로 들었습니다. 이 해석 사례는 2012년 4월 20일의 사례입니다.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라고 되어 있는데 이 1호와 2호에 따른 자산은 무엇일지 실제 법을 보시면 토지, 건물, 그리고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입주권, 분양권 등이겠죠. 그리고 지상권, 그 다음에 전세권과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이고요. 주택은 당연히 포함입니다. 자, 이런 자산을 매매하는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지 거래 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소득세법 제91조 제2항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 제129조를 적용하는 것이며라고 되어 있는데 이 법도 실제로 봐야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토지나 건물 그리고 주택,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지상권, 전세권 등기가 된 부동산 임차권을 거래할 때 만약 거래 당사자가 매매 계약서의 거래 가액을 실지 거래 가액과 다르게 적은 경우에는 해당 자산에 대하여 이법 또는 이법 외의 법률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또는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할 때 비과세 또는 감면 받았거나 감면 받을 세액에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는 비과세 규정입니다. 이법 또는 이법 외의 법률에 따라 양도세의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을 때는 비과세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양도소득세 산출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제 양도세 감면 규정을 보니까 감면에 관한 규정을 적용받았거나 받을 경우에 해당 감면세액과 매매계약서의 거래가액과 실제 거래가액과의 차액 중 적은 금액을 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비과세 감면 해주지 않겠다라는 거고 만약에 과소신고했다면 원래대로 세금을 부과시키겠다라는 건데 이게 제가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10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됐고요. 시행은 이제 2011년 7월 1일 이후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조특법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똑같이 양도소득세의 감면 배제라고 되어 있죠. 이 법에 따른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한다 라고 해서 이건 마찬가지로 2010년 12월 27일 날 개정이 됐고 2011년 7월 1일 이후에 양도하는 것부터 적용을 받게 됩니다. 자, 이런 규정으로 그렇게 불이익을 주겠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건이 부분입니다. 네모 박스 부분. 자, 이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에는 실지 거래 가액을 허위로 신고했지만 소득세법 제105조, 이제 이거는 예정신고고요. 같은 법 제110조, 이제 이거는 양도세 확정신고가 담긴 조항인데, 자, 예정신고나 확정신고할 때 납세지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실지 거래 가액에 의해 신고하는 경우에도 이때에도 양도세 비과세 및 감면을 제한하겠다, 주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양도세 관련이니까 조금 머리 쓴 거죠. 지자체에다가는, 그러니까 지자체는 이제 매수한 사람이 이 취득세를 납부하려면 지자체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허위로 낮은 금액으로 신고하고, 그리고 이제 세무서에는 제대로 신고했다 하더라도 이때 마찬가지로 양도세 비과세나 양도세 감면 혜택을 주지 않겠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리해 보면 주택을 거래할 때 다운 계약서나 업 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거래 당사자 양방이든 어느 일방이든 일정한 이득을 보기 위해서인데요. 어떠한 경우든 집을 파는 사람이나 사는 사람 모두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고 양도세 비과세나 감면 혜택 받지 못하고요. 과소신고된 양도세는 다시 과세가 되니까 굳이 무리수 두지 마시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설마 걸리겠어? 라는 마음보다는 아마 걸릴 거야 라는 마음으로 정직한 거래를 하는 지혜가 필요하겠습니다.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저에게 큰 힘이 되는 구독하기와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